현재 완료 용법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은 여러분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경험입니다. 예. 나는 그를 만났다. 예. 그렇죠? 한번 만나면 끝이 아니죠? I have met him before. 나는 그를 전에 만났어요. 그 만난 기억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현재까지 과거에 어떤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겪어본 그러한 경험들을 나타내는 용법이에요. 이런 것을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적인 용법이라고 해요. 자, 의미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그렇죠? 뭐뭐 해본 적이 있죠.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있다. 나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나는 뭘 해본 적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to Sydney. 나는 시드니에 가본 적이 있다. I met him before. 나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있다. 그 경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부분에서요. 같이 쓰이는 부사들이 있어요.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면 How many times? 라고 물어봤을 때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ydney? 당신은 시드니를 몇 번이나 가봤나요? 라고 했을 때 난 몇 번 가봤어요? I have been to Sydney 3 times, 4 times, once, twice 이런 식으로 횟수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본 적이 없다, never 또는 often 또는 전에 만났다, before 이러한 것들을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Once, twice, three times, ever, never, often, sometimes, before 등 함께 쓰이는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훨씬 더 표현이 부드럽고 예,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